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전북의 발굴 현장에 타 지역 기관이 참여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재 연구에 전북 연구자들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개발을 앞두고 유적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전주 효천지구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연구기관이 발굴을 맡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이 개발 현장 역시 충남의 연구기관이 내려와 2년째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에서 유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현장은 모두 16곳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곳은 제주와 충남, 경남 등 타지역 기관이 발굴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 문화재 발굴에 타지역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발굴조사 용역 입찰에 대부분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그런 금액인 것도 아니고요. 문화재 업체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발굴을 허가할 수 있는 기관인 거고요. 또 건설 경기 침체로 발굴조사 용역 자체가 줄다 보니 발굴 기관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쪽 기관들이 막 충청도 와서 하고 경기도 와서 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러면 경상도에 입찰 놓고 이제 전라도에 놓고 이제 전국으로 다 된 거지. 문제는 타 지역 기관이 전북 문화재 발굴에 참여할 경우 전북의 연구자들이 소외된다는 데 있습니다. 유물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고 보고서에 수록되지 않는 유물은 해당 발굴 기관이 가져가는 일도 있습니다. 전북에서 출토된 유물을 서울이나 제주도에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로 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물을 전북의 연구자들이 발굴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역 가점제를 두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